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떤 이야기인가요? 대전에서 있었던 한 집회라고 주장하는 퍼포먼스 때문에 어제 온라인에서 크게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어떤 형태의 집회로 보이시는지 직접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한남 중이라고! 외쳐대고! 놈들이라고!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는 남염주의자가 여기 있습니다. 이들의 실체는 여성의당입니다. 멋이 세? 어디로 가? 얘기 좀 하자고. 이게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좀 기괴한 옷을 입고 여성 한 명의 뒤를 쫓아가면서 이제 마이크로 방송을 하는 이런 그 장면인 건데. 한 여성을 쫓아다닌다? 네. 이제 집회에 참가했던 한 여성을 이제 쫓아가면서 이제 자신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맞불 집회를 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이제 저 유튜버의 주장입니다. 신남성연대라는 단체 이름을 걸고 활동하고 있는 이제 왕자라는 유튜버인데요. 예, 예, 예. 예. 주로 저렇게 이제 페미니즘과 관련된 행사나 집회 혹은 뭐 관계자 개인의 직장 이런 데를 이제 찾아가서 대형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거나 조롱하는 일을 벌이는 게 이제 주요 콘텐츠입니다. 예. 엊그제 22일에 이제 백래시에 대한 규탄을 내걸고 있는 헤일이라는 단체의 집회 현장을 찾아가서 저렇게 영화 조커에 나오는 주인공 조커 분장을 한 채로 참가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이런 행태를 좀 보인 겁니다. 다른 집회에 찾아가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다. 예. 예. 게다가 이제 뭐 참가자의 뒤를 쫓아가면서 물총을 발사를 하거나 행사 주최자를 향해서 이제 너는 끝이야라는 식의 이제 위협하는 듯한 행태 이런 걸 보이기도 했는데 직접 한번 보시죠. 왜 빨리 달려? 빨리 좀 달려. 빨리 좀 빨리 달려. 전 끝났어. 네가 아무리 대중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너의 남염주의를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을 몰아가려고 하지만 넌 끝이라고. 왜? 진실은 거짓을 낼 수 없기 때문이야.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집회 참가자들이 1인 시위를 진행하려는 찰나에 난입을 해가지고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1시간에 걸쳐서 중계를 했는데요. 아. 예, 구독자 수만 35만이고 실시간 어제 시청자가 1만 5천여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회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이제 얼굴이 그대로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었다. 이제 댓글 창에도 보면 뭐 꽃뱀이라느니 페미를 어떻게 하자느니 이런 식의 이제 혐오성 발언들이 가득 찼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저러는 거예요? 이제 본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신남성연대라고 이름을 붙인 것처럼 남성들의 권리를 되찾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 왕자라는 유튜버가 활동해온 이력을 보면은 주로 소란을 일으켜서 주목을 끄는 일명 이제 어그로를 통해서 유튜브 수익을 창출하는 쪽에 조금 더 가까워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안티페미니즘 집회를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고발했던 개인 유튜버를 뭐 돼지에 비유하면서 대형 플랑카드에 이제 사진을 인쇄해가지고 강남역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모욕하다가 마지막에는 실제 돼지 머리를 해머로 내리치는 이런 식의 이제 장면을 연출한다든지 예. 세월호 유가족들의 광화문 농성 천막 앞에 가서 음악을 틀어놓고 저속한 춤을 추면서 이제 조롱을 한다든지 혹은 이제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들이 자초한 일이다라고 네. 이제 표현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조롱하기도 하고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부르면서 북한군 개입설을 퍼뜨리는 영상을 찍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는 조두순 출소 현장에 난입을 해가지고 난데없이 그 법무부 호송 차량에 올라가서 발로 밟고 이제 파손하는 그 사람이에요. 예, 바로 그 인물입니다. 지금은 저 일 때문에 이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이 된 상태인데 쭉 보시면 이제 신남성연대 활동 전에도 유사한 활동들을 계속 해온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민단체라고 표방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비영리 단체를 표방을 했었는데 네. 사업장 소재지인 인천광역시의 민원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거짓인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애초에 그런 비영리 단체를 등록을 한 적도 없고요. 사업자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주식회사 신남성연대라고 돼 있습니다. 아, 주식회사로 돼 있어요? 예, 사업자 등록이 그렇게 돼 있고 예, 그러니까 엄연히 이제 영리 목적으로 설립이 된 기타 사업자이자 중소기업입니다. 사업자 등록상의 업종은 무려 공연 기획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리에서 공연한 겁니까? 그래서? 공연 기획사인 거죠. 공연 기획사인 신남성연대가 만들어낸 이 거리 공연이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남성의 권리 신장에 도움이 될지 네. 오히려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건 아닌지 후원자들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판단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에 맡기죠. 네, 네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